안녕하십니까. 박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한 박해에 관한 산상수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산 위에 세워진 마을처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행과 봉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구문을 분석해 보면 13절의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14절의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 섬김의 의미를 초원을 통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초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존귀하신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디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무디의 말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주님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